최순실 정유라 게이트라는 큰 변수 속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은 오늘 공정경쟁의 장인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러냈습니다. 이번 수능은 지난해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고 합니다. 수능 관련 소식 이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능날 아침 출근길 정체가 심한 부산 번용로입니다. 수험생을 태운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자 차량들이 길을 터줍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양보로 이 수험생은 입실 완료 5분을 남겨두고 무사히 시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험장 주변은 선배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후배들의 응원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밤을 새면서까지 이렇게 했는데 우리 금년고 선배님들 좋은 결과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금년고! 화이팅! 학부모들도 오늘을 위해 열심히 공부한 자녀들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기원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 많이 하고 주변에서도 많이 기도해주고 있어요. 안타까운 부정행위 적발도 잇따랐습니다. 부산의 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던 한 수험생은 도시락 가방 안에서 어머니 휴대전화가 울려 시험이 무효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수능은 국어와 수학, 영어 등 대부분의 과목이 지난해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끝난 건 좀 실감이 안 나서 그냥 모르겠어요. 진짜 그냥 좀 뭐라 해야 되지? 후련하다 해야 되나? 어떻게 영어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심하게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전문가들은 수능 점수를 토대로 백분위와 표준 점수 가운데 어느 지표가 더 유리한지 판단해 입시 전략을 세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